윈철이 DA18호에서 뭐 배웠나요, 선생님하고 오늘 점검할 거는 뭐 어떤 것에 대한 얘기를 점검하게 됐나요? 뭐 DA18호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오케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배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뭐 하는 중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it doing?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아, 그래요? 이건 뭐죠, 그러면? 비동사죠. 자, 그러면 do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요? do의 뜻은 하다라는 모든 무슨 시의 대장인데 하다시의 대장인데 하다 모든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고 ing를 붙일 수 있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이 바뀌죠. do는 하다인데 doing의 뜻은 뭐예요? 하는 중이다예요. 하는 중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어요? ing 붙이면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어떤을 어떻다 끄면 He is doing은 무슨 뜻이야? He is doing. 그는 하는 중이다. He is doing yoga 한 뭐예요? 그건 요가를 하는 중이다겠죠. 그쵸? 근데 얘를 묻는 말로 바꾸고 싶어. He is doing yoga를 묻는 말로 바꾸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Is he doing yoga? 이렇게 묻는 말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이거?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고. 그는 요가를 하는 중이 아니다는 뭐예요? doing yoga.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기간 문법 수업이라면서 했던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뭐 하고 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is it doing? What is he doing? 그랬더니 그는 자전거 타고 있는 중이래요. 오케이. 그래서 민철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네요. 그쵸? 라이드 뜻이 뭐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그래요? 이게 타다. 이런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죠. 자, 네가 이렇게 he is ride a bike 하면 그는 자전거 타다이다. 네,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본적 없어. 그는 자전거 타다이다. 어디가 잘못됐나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자전거 타다가 뭐예요? 자전거 타다. 자전거 타다. 그럼 ride a bike의 ride의 뜻이 뭐니까? 이니까 무슨 시고? 모든 하다시는 뭘 붙일 수 있고? 그러면 ride a bike가 riding a bike로 바뀌면 아까는 ride a bike는 타다였고 riding a bike는 무슨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riding a bike는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네요. 오케이. 답에다가 자, 그는 자전거 타는 중이다는 he ride a bike 했어. 이건 존재할 수 없는 문장이야. 이거 무슨 시인데? 아, 나저 뒤에
지호 책 있어. 지호 이름 써 있는 거. 오늘은 1대1수 없고 국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늘 했는 거, 뭐, 마찬가지로 복습하면 돼.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1대1수 할 거야. 알겠죠? 지호? 자,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이런 문장을 해놨어. 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렇게라도 하고, 응? 이건 무슨 뜻이야?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에 뭐 하는 중인지, 그렇죠? 뭐 하는 중인지 물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타는 중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똑같은 거 나와요. 그는 뭐 하는 중인가요?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비 동사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래요. He's listen to music?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He's listening to music. Listening 어떻게 써요? 리스닝 투 뮤직은 어떻게 써요? 리스닝 투 뮤직. 그러면 리슨 투 뮤직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리슨이 무슨 뜻이야? 그럼 무슨 시야? 하다 시에 뭘 붙일 수 있어? 그러면 listening to music은 무슨 뜻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어떤 시니까 음악을 듣는 중인을 음악을 듣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뭐가 필요해? 비동사가 필요하죠. he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is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다음도 그는 뭐하고 아 이번에 그녀는 뭐하는 중입니까? 아니까? What is she doing이고요. What is she doing? 이번에는 그녀는 TV를 보고 있는 중이다. Watching 어떻게 써요? 그렇죠. TV. 그럼 Watch의 뜻은 뭔데? 이, 보다. 그러면 얘가 하다시니까 마찬가지, watching이 되면 무슨 뜻이 된다? 보는 중인. 어떤 시 됐죠? 비동사랑 합치니까 보는 중이다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 시험에서, 저녁 먹다가 뭐예요? 저녁 먹다. 오케이. 그래서 have a dinner 아니고요. 그냥 have dinner입니다. have dinner. 틀리셨네요. 디너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저녁 식사 한 개, 저녁 식사 두 개라고 셀수 있다 없다? 셀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저녁 식사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녁 먹다. Have dinner. 저녁 먹다. Have 대신에 뭘 써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Eat 무슨 뜻이에요? 먹다니까 저녁 먹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저녁 먹는 중이는 뭐예요? 저녁 먹는 중인. 또는? Having dinner. 저 하다시에 이로 끝나는 경우에 ing 붙일 때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죠? 어차피 끝에 있는 in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이 빼고 ing 붙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귀 기울여 듣다는, 그냥 listen이라고 썼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뭐를 귀 기울여 듣다는 뭐? listen to입니다. listen to. 통째로 익히세요. 틀린 것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다. 그렇죠. read a book이죠. 자, 그래서 read는 어떻게 쓰고? 다음에 자,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을 보면 공통점은 전부 얘들 둘이 선생님이 표시한 건 무슨 시야? 하다시고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건 무슨 시인데? 이름 시인데? 오케이, 저녁 식사는 셀 수가? 책은 셀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뜻으로 어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는 어떨 때 쓰는 거다? 셀수 있는데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쓰는 겁니다. 저녁 식사는 셀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음악 셀수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노래 셀수 있나요? 없나요? 노래는 셀 수가 있죠. 노래 한 곡, 노래 두 곡. 하지만 음악 한 개, 음악 두 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다가 listen to a music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Listen to music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어떨 때 어를 써야 되는가 하고, 그 다음에 민철이가 뭐뭐 하는 중이냐고 물었으면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He ride a bike라는 말도 안 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다시 쓸것 같으면 둔지 더든지 따라서 He rides a bike라도 하시든지. 오케이. 이거 지금 민철이가 쓴 답은 이거였습니다. 말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건 없어요. 왜 자전거 탄다고 하든지 타는 중이라고 하든지. 근데 뭐 하는 중인지 물었으니까 뭐 하는 중인지 물었으니까 뭐 하는 중이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 표현은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오케이, 좋습니다.